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민입니다. 누구나 여행 싸게 가고 싶죠? 누구나 항공료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가고 싶어 할 텐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가 정답일까요? 이런 데서 아껴야지 어디서 아끼겠습니까?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항공권 예매하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여행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아, 너무 설레고 좋다. 여행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자, 누구나 해외여행을 이제 준비하면서 사실은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1,000원, 2,000원 차이가 치킨 시켜 먹을 때 안 아깝다가도 항공권이나 숙소 예약할 땐 진짜 아깝거든요. 인정?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저 나름대로 여행을 다니다가 조금이라도 돈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여기저기 비교해보면서 알게 된 팁들입니다.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첫 번째, 스카이스캐너가 정답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스카이스캐너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는 맞아요. 한눈에 다 비교해주고 최저가 나오죠. 여러가지 컨디션 설정해서 우리가 또 예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래도, 자, 스카이스캐너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직접 가격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부산행을 찍고 한번 가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복으로 검색을 할게요. 제주에어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에어 부산으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편인데 94,900원이라고 지금 가격이 보이시죠? 네, 과연 이 가격이 맞는 건지 제주에어에 직접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똑같이 설정을 해주고요, 편도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날짜 설정도 그대로 해서 검색. 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31,900원 그리고 이것저것 해서 43,000원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에어부산을 한번 가볼까요? 들어가서 같은 돌아오는 날짜를 설정하고 검색을 해봅니다. 자, 보시게 되면 같은 시간을 선택할게요. 해보면 51,300원이라는 금액이 뜨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확인해보면 약 3,4,000원 정도 편도 항공권으로 직접 예매를 하는 게 좀 더 저렴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직접 눈으로 확인해라. 자, 그럼 이번엔 국제선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들 가시는 여행지죠, 다낭으로 설정을 하고 한 5일 정도 일정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비엣젯을 타고 가는 일정이고요, 352,200원 정도가 드네요. 자, 그럼 비엣젯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출발지는 서울이고요, 도착지는 다낭, 그리고 날짜도 똑같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확실한 비교를 위해서 네, 원화로 설정을 해줄게요. 같은 시간에 비행 스케줄을 선택을 해주고요,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총 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다음 스텝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매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직접 예매 단계까지 들어가 봐야지만 정확한 총 금액을 알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비엣젯 같은 경우, 다낭 일정 같은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실제로 장거리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동남아 여행일지라도 항공사와 또 스카이스캐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여행 대행사의 그 비용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 5만원에서 크게는 10만원까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항공사와 스카이스캐너에 올라와 있는 가격을 직접 비교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예매 수수료와 또 수화물 차지가 따로 붙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격만 믿고 예매를 덜컥 해버렸다가는 어쩌면 손해를 보고 결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어떤 식으로 예매를 하냐면 스카이 스캐너에서 검색한 최저가와 차저가가 있죠. 두 번째로 싼 가격. 두 번째로 싼 가격에 티켓을 제공하는 그 대행사라든지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매를 직접 진행을 해봅니다. 예매를 진행해보고 내가 필요한 수화물과 또 여러가지 예매 수수료까지 합산된 금액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정확하게 금액 비교가 되실 거예요. 아울러서 예매 수수료나 수화물 차지가 각각 항공사, 각각 여행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잘 고려하셔서 최저가부터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차저가까지 직접 예매를 진행해보시고 총 금액에서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번째, 급할수록 돌아가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약을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실 텐데 6주 전에 하는 게 통상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나온다고 하고요. 또 근데 모든 여행이 그렇진 않잖아요. 갑자기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예상치 못하게 급하게 떠나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떡합니까? 그냥 오지게 발품 파... 네, 농담이고요. 그럴 때는 땡처리 항공권을 검색해보시거나 아니면 화요일 1시부터 4시 사이에 항공권을 검색해보시면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항공권을 검색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제가 추천드리는 어플은요. 쿠폰 모아라고 하는 어플인데요. 굉장히 저렴한 항공권들, 땡처리 항공권이겠죠. 이런 항공권들을 모아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어플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터넷 검색 기록, 또 쿠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 방문 기록이 계속 누적해서 쌓이게 되는 현상인데 그럴수록 조금 더 비싼 항공권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한번 스캔을 해보시고 인터넷 검색 기록 그리고 쿠키를 한번 삭제하고 다시 들어가 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울러서 PC로 들어갔을 때랑 스마트폰으로 들어갔을 때랑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또 번갈아 가면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음 팁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항공권이 대체적으로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주말에 출발하거나 주말에 도착하는 경우에 항공권은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이것과 동시에 아침 일찍 출발하거나 오후 늦게 출발하는 항공권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여행 일정 짜는 데 있어서 항공권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각 항공사의 프로모션을 검색해보시면 조금 더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 사실 이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각 항공사가 우리한테 프로모션이 떴습니다, 제발 구매해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관심 갖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어플은요, 플레이윙즈라고 하는 어플인데요. 특가 그리고 프로모션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 어플에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거나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아마 좋은 가격대의 항공권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전달해드렸는데요. 항공권이라는 게 그때그때 요금 변동 차이도 심하고 뭐 성수기, 비수기, 비행 시간대, 쿠키 기록 같은 것에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이 알아보시고 또 천천히 비교해보시면서 예매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까지 써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